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존재로 되어가느냐에 대한 다양한 이론 가운데요. 그 문영리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서 아마 대화제였을 겁니다. 하버드대학 가드너 교수의 그 다중지능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다중지능 제가 이제 한 15년 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다중지능이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 출발된 이론이지만 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그 메시지를 주는 철학입니다. 네. 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육은 집어넣어 주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집어넣어 준다는 건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아이의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 아니?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국산사사 음미체 해가지고 교과목을 가르치는 곳이 학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걸로 저희가 그렇게 돼 있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나 이 하워드 가드너는 사실은 그런 지식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학교라고 하는 이 인텐시브한 과정을 통해서는 그 사람 속에 숨겨진 그 사람만의 소질, 적성, 능력이 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사람 내면의 그 텃밭의 질은 다 다르다. 교육을 통해서 그 텃밭의 질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 텃밭에는 어떤 종류의 텃밭이 있냐? 사람 속에는 대충 여덟 종류의 지능이 포진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어떤 밭에는 고추를 심고 어떤 밭에는 보리를 심고 이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음악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신체 운동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언어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람 속에 여덟 가지의 잠재 능력이 다른 방식으로 분포한다. 과거에는 사람의 잠재 능력을 IQ로만 봤거든요. 그렇죠. IQ가 그래서 높냐, IQ 낮냐. 120. 그러면 IQ 120인 사람은 IQ 100인 사람보다 20이 높으니까 그 사람은 뭔가 잠재 능력이 높아. 이렇게 봐왔는데 사람 속에 숨겨진 그런 재능을 20, 30의 차이로 표현한다는 건 모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속에 숨겨진 능력, 잠재 능력은 숫자로 표현될 것이 아니라 영역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모차르트는 음악, 그죠? 피카소는 그림, 아인슈타인이 논리 수학, 셰익스피어는 언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숫자, 무엇이 높다나 사고 능력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소질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여덟 가지를 보는데 그것이 신체 운동 지능, 운동자라는 사람, 언어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자기 성찰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친화 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은 여덟 가지로 놓는데, 여기에 뭐, 영성 지능 같은 것도 포함될 수가 있다. 왜, 같은 사람이면서도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예민성과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의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다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집념을 떨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깊은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네. 보기도 하고 또 예. 도덕 지능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선악에 대한 개념이 좀 이렇게 상당히 깊고 남보다 더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영성지능, 뭐 도덕지능 같은 건좀 이제 아직 그렇게 확실한 지능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하워드 가드너는 한 여덟 종류의 사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어떤 지능의 영역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일컬어 이 사람은 이제 단일 지능 이론이 아니라 다중지능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예, 이 내용 여덟 가지 보면 납득이 되긴 합니다만, 있는 거예요. 네. 굳이 이걸 왜 지능으로 표현했을까 싶은 것들도 있어요. 뭐 네. 자연 친화 기능이다. 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그 뭐였죠? 자기 성찰 기능이다. 인간 친화 기능. 이런 건 그냥 품성에 해당되는 건데 옛날 같으면 그냥 품성의 몫으로 네, 봤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습니다. 지능으로 분류를 했어요. 또이 지능의 개발에 따라 미래 자기 직업과 관련되는 자기의 앞으로 할 일과는 어떤 이 관계를 맺게 되는 걸까요? 그 이제 왜 지능이라고 했느냐 하면 사람은 언제나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하고에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죠?
머릿속으로 어떤 그 그림을 연상을 해놓고 이거를 도화지에다가 머릿속에 있는 그 아이디어와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를 그림에 적어놓잖아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에 상상은 동일하게 하는데 이거를 도화지에 잘 옮기는 사람은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게 단순히 그림 재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 뭐냐면 사고를 현실하고 접목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분명히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재질이라는 게 있어요. 예컨대 땅이 있으면 땅은 흙이에요. 그죠? 예. 그렇지만 고추를 심으면 어떤 땅에서는 고추가 잘 되는데 그 땅에다 뭐를 심으면 그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사람의 그 소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건 이런 소질과 상당히 긴밀한 이걸 맺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직업도 가질 수 있고 예. 직업은 다른 걸 갖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자기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음악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직업으로 해서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음악 지능이 높으면서도 또 다른 생업을 가질 수 있겠죠. 이제 예. 변호사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예. 음악의 조예가 깊은 음악의 삶의 영역이 넓은 변호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폭넓게 갖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중지능이 꼭 직업하고 연결된 거다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고요. 삶의 이 그 영역을 넓게 갖는데 이렇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여덟 개의 다중지능의 영역들이 가능하면 서로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말이에요. 그것이 또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이제 진전되면, 개발된다면 아마 아이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텐데. 그 선생님이 아이 이 성장 과정에서 특히 갖춰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게 보니까 정서 능력을 네.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뭐 정서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성적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외시하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정서 능력이? 사실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크게 대별한다면 네. 사고 능력, 네. 창의 능력, 그다음에 정서 능력 세 가지입니다. 네. IQ 사고 능력이라는 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 계산하는 거, 추리하는 거, 그죠? 지각하는 거. 이게 사고 능력이거든요. 네. 사람들은 사고 능력만 높으면 아주 훌륭하게 잘 사는 거로 알아요. 근데 사고 능력은 창의력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사고 능력은 뭐냐면 있는 것을 어떻게 프로세싱 하는 게 사고예요. 기억도 없는 걸 기억할 수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거를 프로세싱 하는 게 사고 능력이에요. 네. 프로세싱을 리콜해내는 건 기억 능력이고 있는 것끼리 계산해내는 거는 크고 작고 계산해내는 게 계산력이고 지각, 이거냐 저거냐를 구분해내는 능력은 지각 능력이고 몇 개를 통해서 몇 개를 유추해내면 그게 추리 능력이고 그런데 창의력은 없는 데서 있는 거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 능력하고 창의력은 아주 달라요. 네.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고 능력, 창의력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창의력과 이 사고 능력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기억 능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나도 아, 나 오늘은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이렇게 되면 기억력이 아무리 높고 창의력이 아무리 높아도 발휘가 안 돼요. 예. 그게 바로 무슨 능력이냐? 의욕, 그죠? 주의 집중력, 인내력, 지구력. 이게 무슨 뭐냐? 이거는 정서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아니, 올바른 태도라고 여겼던 거를 선생님이 이제 말로 옮겨 보자면 정서 능력이에요. 정서 능력이죠. 예. 우리는 왜 지구력, 인내심, 주의 집중력 이거는 기억 잘한다고 있고 창의력 높다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네, 독립된 네.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공부 안 한다 하니까 우리 애가 IQ 낮아서 공부 못한다, 창의력 낮아서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어.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왜 안 해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거든요. 공부에 의욕이 없고 동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예. 의욕과 동기는 무슨 능력이냐? 사고 능력, 창의력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정서 능력이다. 역시 부모들이 그 점에 유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이가 공부하고 쉽게 만들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싫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일단 띠밀고 보니까 그렇죠. 네, 어렵죠. 그렇죠. 교육에 있어서 이제 부모의 역할, 그게 어떤 것인지 좀 온당한 모습을 알고 싶어요. 어쩌면 지금 선생님 얘기 쭉 들어오면서 느낀 게 부모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능력이 아마 사람을 제대로 하는 인간 친화 능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어때야 됩니까,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저는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에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또 그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들 철학을 갖고 우리 이제는 합시다. 네. 철학을 갖고 그때 말하는 철학이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 아이에 대해서 나만의 철학을 한번 갖자 이거죠. 아까 우리 시작하실 때 한기는 작고 한기는 당당했기다라고 했는데 요즘 엄마들이 이제는 부모님들이 네. 부모님들이 내 아이를 위한 내 철학을 좀 개발해 가져야 되겠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직업이 3만 개가 넘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를 그 3만 개의 직업 중에 어디로 보내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즐거워할까? 그죠? 네. 이걸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구태여 꼭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라.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공부는 많이 시키는데 교양인이 되기 위한 공부는 별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나는 그래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데 보다는 이제는 교양인이 되게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직업은 뭐가 됐든 간에 3만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얘가 잘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르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네. 이 얘기는 저 꼭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놓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지 않냐. 직업은 3만 개 중에 어느 직업 하나를 택해서 거기서 뛰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너무 학교 공부에만 집착할 일이 아니라 교양 있는 아이를 만드는데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